매일의 묵상. 안녕하십니까, 정기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로 불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도 불의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파면될 것을 알고서는 자기 소유도 아니면서 사람들이 주인에게 진 빚을 청지기가 임의로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횡령이거나 배임이겠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들은 주인은 그 청지기를 일컬어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혜롭다고 한 걸까요? 이 청지기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또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 주인이 파면시키면 잘리는 신세라는 것, 그 사실도 확실하게 깨달았겠죠. 그는 내 것이 아니다는 깨달음을 따라서 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셔요. 빛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청지기를 보면서 불의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 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청지기가 잘하고 있어서 칭찬하기보다 그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돈, 시간, 재능, 생명, 이것들을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말이죠.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든지, 최소한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하나님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도 횡령이라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허허허 지혜로운 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크게 보입니다. 매일의 묵상. 지금까지 정기환이었습니다.